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저번 마지막 영상에 실패 후 심경을 올리고 나서 사실 좀 멘붕이 왔었어요. 그때 아마 1차 실패하고 나서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 후로 2차 들어갔을 때 사실 몸은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호르몬 영향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정말 헤맸거든요. 몸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근데 2차 때는 사실 몸은 견딜만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또 멘붕이 왔죠. 아, 이거를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유튜브를 하고 말고 할 정신도 사실 없었고, 사실은 제가 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피부관리사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관리사 시험 준비하면서 사실 그걸 좀 잊으려고 했어요. 아니, 좀 힘들 때는 오히려 몸이 바빠야지 사실 좀 그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관리사 그 사이에 지금 두 달 만에 합격을 했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덜 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피부관리사 시험도 준비하면서 시험관도 준비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없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몸도 좀 힘들었었어요. 피부관리사는 은근히 몸을 써야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도 했고 마음도 편하고, 사실 코로나로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저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3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도 많이 됐는데,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간 생긴다는 말에 기대를 해보고 다시 한번 지금 3차에 도전하고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은 저는 항상 혼자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시간씩, 7살 때 학교를 들어왔는데 1시간씩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좀 독립적인 거 좋아해요. 혼자 다니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거나 놀러 갈 때는 누군가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시험이라든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뭔가 일에 대해서는 혼자 다닌 걸 좋아해요. 특히 뭐 시합이라든가 오디션 이럴 때 막 가족들이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냥 혼자 조용히 갔다 와요. 오늘도 병원을 혼자 조용히 가서 그 3차 시험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번 추석 전주에 채취를 할 것 같고, 이식은 추석 바로 전에 그 주에, 추석 주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게, 시어머니가 저번에 사주를 본 것도 그렇고 제 친구가 사주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10월이나 11월쯤에 올해 가기 전에 애가 생길 것 같다, 뭐 사주에 애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 두 명이나 사주 보는 사람이 올해 안에 10월이나 12월, 10월쯤 좀 임신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전에, 시어머니 조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사촌 여동생의 태몽을 꿔줬어요. 근데 태몽 내용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조카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어가지고 지금 아들인데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비슷한 꿈을 꾸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태몽은 미리 꾸기도 한다 그래서 혹시 내 태몽 아닌가 좀 기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험관 안 들어갔는데 이번 달에 들어간다 했더니, 매실 농장에 가서 큰 바구니 한가득 청매실하고 백매실하고 두 바구니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매실 꿈을 찾아보니까 청매실은 아들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태몽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몽이 아니더라도 길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몽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들 태몽을 꿨고, 저희 엄마도 뭐 청매실 백매실 두 바구니 가득 받아오는 꿈을 꿨다고 해서, 아, 이게 태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 3차 들어가요. 와, 진짜 3차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1차 때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호르몬제 때문에 호르몬의 노예처럼 하루 종일 누워있고 몸을 막 가누지를 못할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막 멀미하듯이 속도 메스껍고. 근데 2차 때는 사실 조금 몸이 적응이 됐는지 뭐 이렇게 미식거림, 울렁거림도 덜하고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몸 자체가 너무 피곤을 했어요. 그래서 아, 2차도 좀 실패하려나? 모든 일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3차 때는 왠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또 하는 게, 제가 사실 엔잡너, 요즘 말하는 투잡, 쓰리잡 뭐 이런 엔잡너인데, 사실 추석 전에 이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쇼핑몰 배송이 없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는 며칠을 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좀 푹 쉬고 좀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보고 있어요. 일단 생각지도 않게 실패에 신경을 올렸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 또 갑자기 목이 메려고 하는데, 사실 댓글 달아주시고 힘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힘내라고 말씀해주시고 자기 경험담도 얘기해주시고 한 분 한 분 너무 그 댓글이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됐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징징거렸나 싶어서 조금 한편으로 미안하고, 아, 내가 너무 나약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 이 정도 힘듦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징징거렸나 싶어가지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3차 오늘 이제 들어가려고 병원 상담받고 왔고, 이제 결과는 추석 지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올릴게요. 아무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때 실패한 심경 남기고 나서 여러분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한데, 저번 영상의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었고요.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 댓글이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됐고, 저처럼 시험관 1, 2차에 성공 못했어도 3차, 4차, 뭐 많게는 7차, 8차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코로나로 다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언젠가는 꼭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들 원하는 아기가 꼭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3차 시작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